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5 디자인 연출에 대해서 이제 훑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디자인을 연출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챕터 1의 섹션과 패널과의 관계와 챕터 2의 두상의 골격에 따른 구조의 변화, 3의 두상의 곡면에 따른 형태의 원리, 프린지 연구, 챕터 5의 온더 베이스, 오버 다이렉션, 세븐의 리프팅, 웨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섹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를 만지게 되면 펌이 됐던 업스타일이 됐던 염색이 됐던 커트가 됐던 어때요? 섹션과 만나겠죠. 이를테면 섹션은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각 섹션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라는 구체의 섹션을 나아가면서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과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섹션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신문 잡지를 봤을 때도 섹션. 이를테면 섹션은 나눠 놓는 거죠. 우리가 구분시키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 구분이나 나눠 놓는 분할의 개념을 우리는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눠 놓는 것도 크게 나눠 놓는 건 어때요? 우리가 머리를 만졌을 때 올백 했을 때나 사이드 했을 때 어때요? 파트죠. 얘도 똑같은 의미죠. 파트, 그다음에 블러킹, 그 다음에 섹션, 슬라이스, 마지막에 존이 되겠죠. 이러한 뜻들이 다 분할이란 개념이야. 나눠 놓는 구획. 자, 그래서 모발을 나눠 놓는 부분이 섹션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머리 전체의 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면적을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작업상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투 섹션 분할할 때는 언더 섹션, 미드 섹션에서 큰 섹션을 나눠 놓고, 자, 우리가 중년 여성이나 쇼트 들어갈 때는 언더 섹션, 미드 섹션, 오버 섹션에서 세 개로도 또 크게 나눠 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섹션은 큰 섹션도 있고 이제 조밀한 작은 섹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섹션 작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또 커트를 잡을 때 섹션을 뜨어내는 거를 이렇게 빼내는 걸 우리가 어때요? 패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모발을 이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죠. 버티칼이나 호리존탈이나 사선이나, 그렇죠? 그래서 요 손에 적당히 들어갈 만큼, 무리가 따르지 않을 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손의 길이에 따라 어때요? 자기한테 가장 무리가 가지 않는 모발을 잡아놨을 때 우리는 또 패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발은 자른 후에 그래서 패널은 모발을 자른 후에 다음 섹션이 가이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 다음 섹션을 자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겹쳐서 자르죠. 오버랩을 시켜야지 우리가 가이드를 보고 하나하나 연결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포스트 섹션, 처음에 섹션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 이미지가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폼, 형태는 패널의 중복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형태의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기의 손에 대해 무리가 없는 크기의 섹션을 작게 나눠서 자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섹션의 대표적인 건요,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사선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섹션은 호리존탈 섹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움을 표현할 때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정밀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로로 된 걸 우리가 버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선 섹션은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앞이 내려가는 라인이죠. 요거는 우리가 다이애고날 백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앞이 올라가는 라인은 다이애고날 포워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섹션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자, 가로 섹션, 호리존탈 섹션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그리고 평행 섹션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파라렐 섹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섹션, 호리존탈 섹션인데 왜 가로 섹션을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가로를 해야 되고 왜 세로를 해야 되고 왜 사선을 할 것인가? 자, 가로 섹션으로 커트하면 장점은요, 무거움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모발 자체가. 그리고 또 가로를 잡고 조금씩 들어올리고
잘리게 되면은 두상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라운드 실루엣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또한 그라데이션 컨트롤 하기가 쉬우며 패널의 각도 조절이 쉬워요. 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눈에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은 무거움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가벼운 스타일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플랫한 형태로 만들 수 없으며, 그러니까 모발에 어때 움직임을 제거해서 무게감을 제거해서 좀 납작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와 오버 다이렉션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버 다이렉션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또 정밀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섹션은 평행한 라인으로 패널을 치하는 테크닉으로 주로 하드, 딱딱한 라인이죠. 예, 부드러운 라인이 아니라 딱딱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하드한 라인을 만들 때 사용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위그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보브죠. 앞에도 라인이 일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브도 어때요? 일자 보브죠. 예, 가로 섹션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니까 어때요? 라인이 하드, 딱딱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 섹션, 버티컬 섹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로 섹션의 장점은요, 가벼움을 만들기가 좋아요. 가벼움을 만들기가 좋다는 얘기는 움직임 있는 스타일과 무게감을 제거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플랫한 폼, 납작한 폼이죠. 도형으로 얘기하면 직사각형의 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굴이 크거나 아니면 얼굴이 통통한 경우는 레이어를 넣게 되면 어때요? 좀 날씬해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레이어 컨트롤이 용이하며 오버 다이렉션 컨트롤이 좋다라는 얘기죠. 자, 오버 다이렉션은 다음 장에도 하겠지만은 일단 한마디로 한다면 길이의 차이를 발생시키죠. 앞으로 당겼을 때는 이사도라, 뒤로 당겼을 때는 스파니엘의 실루엣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세로의 단점은요, 무거움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리고 둥근 실루엣의 폼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한 리프트 업이나 리프트 다운, 올리면은 점점점 레이어화 되고 내리면 어때요? 그라데이션화 되는 게 리프트 업다운이죠. 요런 거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종합정리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세로와 모든 스타일을 했을 때는 세로로도 자를 수도 있고 가로로도 자를 수도 있고 융합해서도 또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패널을 끌어내는 것으로 머리가 중력 방향이죠. 내추럴 폴링으로 떨어질 때 흔들림의 폭이 크게 되고 아웃라인의 무게감이나 두께감이 또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 테크닉, 세로 섹션을 떴을 때도 모발을 자를 때 모발의 소재가 곱슬기가 많으면 우리가 두께감을 좀 주면서 레이어 작업이 들어가고요. 자, 직모일 경우는 두께감을 좀 줄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론과 실기와 상상력과 시술력과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었었을 때 하나의 우리가 하는 게 디자인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도 전 시간에 되겠지만 우리는 시대를 시대에 따른 디자인과 형태를 디자인하고 사람의 고객의 마음을 디자인하고 또 뭐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심리죠. 심리를 디자인해야 됐죠. 예. 그리고 또한 이런 심리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언어를 또 우리가 잘 뽑았어야죠. 언어를 또 디자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자, 그래서 세로를 이용한 쇼트 스타일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런 형태, 움직임이 있고 무게감이 제거된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 미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많은 트레이닝이 돼야 하는 사선 섹션, 다이고널 섹션에 들어갈게요. 다이고널 섹션은 두 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사도라 섹션 할 때는 우리가 다이고널 포워드라고 그래요. 아, A라인 할 때는 다이고널 포워드, 그 다음에 이사도라는 다이고널 백이죠. 그래서 다이아고날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다이아고날 백, 하나는 다이아고날 포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이아고날 포워드는 머리의 앞쪽이 길어지는 사선으로 뒷머리보다 앞머리를 길게 할 때 이용이 되죠. 그 다음 다이아고날 백은 머리의 뒤쪽이 길어지는 사선으로 앞머리가 뒷머리보다 짧게 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도라하고 스파니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사선 섹션은 무거움과 가벼움을 컨트롤하기 쉽다. 그래서 무거움을 주고 싶으면 가로에 가까운 사선 섹션, 가벼움을 주고 싶으면 세로에 가까운 사선 섹션을 떠야겠죠. 그래서 요 섹션의 조작에 따라, 기울기에 따라 디자인의 실루엣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이어와 그라데이션은 컨트롤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요. 자, 하나는 A라인이고 하나는 이사도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사도라 스타일로 한 거는, 자, 밑에 거 먼저 볼까요? 다이애고날 백 섹션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자. 다이애고날 백 섹션.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보면 다이애고날 포워드. 앞쪽이죠? 포워드라는 앞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 섹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면서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 컨트롤이 쉬운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 올릴수록 레이어화 되고 적게 들을수록 그라데이션화 되면서 우리가 두 상의 구체에 그라를 놓고 싶은 그라. 하다가 또 중간에 레이어를 놓고 싶어요. 뭔가 가벼움을. 이렇게 조절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선 섹션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해한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항상 디자인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가로와 세로와 사선 섹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로 섹션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무거움. 그쵸? 무거움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컨트롤 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리프팅 하기가 쉽죠. 그래서 리프팅에는 뭐가 있죠?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둥근 폼을 만들기가 좋고. 자, 가로와 서로 싫어하는 애가 누구냐면 세로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는 서로 상극이에요. 그래서 상극끼리 딱 만나니까 어때, 여러분들? 부닥치죠? 부닥치면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각진 스타일, 도시적인 스타일 할 때는 가로와 세로가 부닥치고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원할 때는 우리가 사선 섹션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직선의 법칙과 곡선의 법칙이죠.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 갈 때는 항상 직선을 고객한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럴 땐 도시적이고 차가움이고 도형으로 따지면 스퀘어죠. 그 다음에 곡선은 어때? 부드러움이죠. 그리고 자연의 마음이죠. 웨이브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세로는요, 가벼움이 만들어지기 쉽고, 레이어 컨트롤 하기가 좋고, 오버 다이렉션, 길이의 차이죠? 컨트롤 하기가 쉽다란 얘기죠. 그리고 플랫한 폼, 납작한 폼 만들기가 좋다란 얘기죠. 즉, 볼륨이 없는 스타일을 만들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로와 세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 사선 섹션이죠. 그래서 사선 섹션은 무거움과 가벼움을 컨트롤하기가 쉽고, 레이어와 그라데이션 컨트롤이 좋고, 리프팅과 오버 다이렉션도 좋고, 유선형의 곡선의 폼을 만들기도 좋죠. 근데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훈련량이겠죠, 여러분들. 사선은 많은 훈련량이 이루어져야 돼. 왜? 반대편 우리가 하프 이렇게 나눠서 센터 파팅에서 할때 좌우의 섹션의 기울기나 폭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섹션 나누는 연습을 많이 했었을 때 사선 섹션에 완벽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게 사선 섹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데프로메 커트 우리가 연재하면서 곡선을 이용한 사선 커트 스타일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하면은 무거움, 그러니까 웨이트 포인트가 낮죠? 사선으로 하면은 가로와 세로의 중간 정도 웨이트 포인트가 적당하고 세로로 했을 때는 웨이트 포인트가 좀 올라가겠죠. 무게감을 제거하니까.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사선 이러한 섹션은 우리가 쉽게 세 개를 얘기했지만 섹션을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가로에 가까운 사선과 굉장히 많은 세로에 가까운 사선하고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섹션의 조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도로 얘기해 보면 가로는 0도죠, 여러분들. 세로는 우리가 세로 섹션은 90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로 섹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세로 섹션의 특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가로는 무거움, 딱딱함, 세로는 가벼움, 움직임이었죠. 사선은 중간적인 요소죠. 그렇지만 이 사선은 45도죠. 0도, 45도, 90도. 우리가 또 지의 법칙, L의 법칙 했죠. 자, 0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1도부터 해서 44도는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로우 그라데이션 영역. 45도 요 사선은 미디움 그라데이션 영역이었죠. 자, 46도에서 90도는 안 되고 89도. 그렇죠. 하이 그라데이션 영역이었죠. 그리고 90도는 뭐였죠? 세임 레이어 영역이었죠. 여기서부터 레이어의 법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로우 레이어는 몇 도였죠, 여러분들? 91도에서 몇 도예요? 네, 135도죠. 그다음 하이 레이어는요? 그렇죠. 136도에서 네, 180도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을 놓으면서 머리는요, 우리가 헤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논리를 펼수 있게끔 수치력을
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무겁기도 하지만은 무겁다라는 마음을 본인의 마음속에서 빼내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다. 내 미용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머리를 자르다가 무겁게 하고 싶어요. 그럼 가로 쪽으로 얘가 조작이 되는 거고 하다가 가볍게 하고 싶어요. 그럼 세로 쪽으로 조작이 되고 아, 나 적당하게 45도의 볼륨으로 볼륨을 극대화할래. 그랬을 때는 45도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세로, 사선 섹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서 헤어 디자인의 형태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죠. 왜? 섹션의 조작에 따라 너무나 많은 형태와 그 다음에 우리 12가지 법칙 생각나죠? 이 12가지 법칙의 요소에 따라 너무 많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 모든 디자인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분석한 다음 다시 하나의 조화로운 형으로 조합할 수 있는 통찰력이죠. 그 다음 밸런스 감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해서 그 흐름을 볼 수 있었을 때 우린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벽돌공들은 어때요? 통찰력이 떨어지죠. 왜? 부분으로 벽돌만 실어 나누고 형태만 잡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보면은 설계 조감도가 있죠. 땅 파기 전에 막 건물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럼 그거를 설계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짓기도 전에 많은 상상력과 발상력을 이용해서 그 건물이 어떻게 되고, 아웃라인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엑스테리어죠. 어떻게 되고, 그 건물 부속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벽돌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관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이론을 습득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피드백하고 경험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더 멋진 스타일을 뽑아낼 거야. 이렇게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섹션이랑 엄청 친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섹션은 내 친구다란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자 헤어 디자인의 토대가 되는 섹션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섹션이 다시 정리요. 가로에 가까우면 둥근형, 세로에 가까우면 플랫한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둥근형은 도형으로 얘기하면 서클, 플랫은 뭐예요? 렉탱글, 직사각형이겠죠, 여러분들? 자, 이 가로 섹션과 세로 섹션에는 무수히 많은 사선 섹션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섹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헤어 디자인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다양하게 만질 수 있었을 때 디자인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나는 뭔가 부족해. 그거는 섹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론 실기력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위에 있는 스타일과 밑에 있는 뭐예요? 도예도, 설계도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을 할 때 설계도를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에서 사선으로, 사선에서 세로의 변화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가로는 무겁고요. 사선은 적당한 볼륨, 세로로 가면은 플랫하는구나.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성을 맞춰서 손님의 자, 나 라이프 스타일, 연령, 직업, 그쵸? 그리고 손님의 내면적인 성향, 외향적인 성향들을 조합해서 섹션을 뽑아내야겠죠. 그 바탕에는 12가지 법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드레싱 세계, 미용하는 활동의 세계죠. 하나의 헤어 디자인으로서 항상 새로운 디자인 형태를 찾아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미용사로서 헤어 디자인으로서 영원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감을 조합시키거나 무거움과 가벼움의 베스트 밸런스를 찾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이 직업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디자인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열정을 갖고 정열을 갖고 나는 뭔가 해내야겠다는 의식을 가졌을 때 어때요?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디자인의 힘과 감성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리고 모발끝 하나하나의 디테일. 요즘 우리 뭐 경영서 보면 디테일 하죠? 그래요. 마지막 섬세함.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이러한 디테일감, 섬세한 거를 우리가 갖고 표현해내는 게 진짜 우리의 멋진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울림 있는 폼을 만들기 위한 부드러움, 가벼움, 강함,
무거움, 여성스러움 등 이러한 형용사적인 표현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또 제안할 줄도 알고 자연스러운 블로우로 자 재현성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때 우리가 받쳐주는 머리가 어때 건축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드라이나 아이롱을 이용해서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머리 감고 나면 어때 받쳐주는 힘이 사라져버리죠. 인위적인 도구 위에서 만들어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적인 섹션의 구조를 명확하게 했을 때 어때요?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워시 앤 드라이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 말랐을 때 재현성 다시 만들어지는 게 우리 미용사의 사명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섹션의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인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사선 섹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섹션의 조작도에 따라 여러 가지 실루엣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이게 미용 인생의 커다란 핵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살롱에서 디자인 워크에 임했을 때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